네, 오늘의 시그널은 SPG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사실 뭐 지금 로봇주는 자, 지금 솔직히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지분 투자 소식 나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초기에 참여했었던 투자자들은 지금 막대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격이 저렇게 높은데 적극적으로 들어간다는 건 상당한 부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거기서 로봇에 대한 테마로, 물론 로봇에 대한 테마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될 수가 있다. 뭐 그 전환점이다. 뭐 그런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이제 토론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많이 갈린다는 거죠, 의견이. 그러니까 아직 성숙한 부분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들 중에서 SPG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에 대한 바람이 불지 않았던 시절에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은 이 겨울철에 그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 쇼폼 동영상 그 유튜브 보면은 남편들이 이런 뭐 그 거기서 하는 얘기예요. 퐁퐁남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무슨 10층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남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전부 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들고 있잖아요. 쓰레빠 끌고. 근데 그런 모습이 없어지려면 그 거기에 음식물 처리기를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기에 이제 그 거기서 완전 단독을 일이라는 게 스루 시작하는 그 제품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론 주의사항에 써 있습니다. 뭐 조개 껍질이니 뭐 단단한 걸 넣지 마시오. 닭뼈나 이런 거를. 근데 실험을 해보려고 닭뼈랑 홍합 껍질이나 이런 거 넣잖아요. 그것까지 모래알처럼 갈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S 제품이 굉장히 그 압도적으로 뜬 이유가 두 가지 기술이에요. 거기 보면 버튼이 있거든요. 전원, 그 다음에 건조, 그 다음에 분쇄예요. 근데 건조는 히팅 기술이죠. 그러니까 수분을 빼서 완전히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쇄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팅 기술과 분쇄 기술이 합쳐져서 그게 압도적인 1위를 한 건데, 거기 분쇄 기술은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회전축을 중심으로 모터가 강하게 돌면서 그걸 갈아버려요. 닭뼈나 이런 것도 다 갈아버린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터를 누가 씁니까? 누구 걸 썼습니까? SPG 걸 쓰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음식물 처리기에서 걱정한 주부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죠. 아, 물론 남편들도 걱정하겠죠. 주부님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야, 저렇게 강력한 모터로 돌리는데, 그러면 지금 뭐 전기세도 오르고 도시가스비도 올랐다는데, 가스비, 전기세 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저전력, 저소비 모터인 거죠.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도 SPG 걸 쓴 거죠. 그리고 SPG 걸 썼기 때문에 고장이 적고, 그 다음에 SPG 걸 썼기 때문에 AS도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압도적으로 음식물 처리기에서 1등 한 겁니다. 지금, 뭐, 그,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꿀템이라고 해서, 3대 꿀템이라고 해서, 뭐, 옛날에는 식세기, 식기 세척기라든가 건조기를 사면은 정말 신세계가 열린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더 진화됐어요. 요즘에는 1위가 화장실에 그 환풍기, 환기시켜주는 코로나19 이후에 그 공포감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그 얘기 들었죠. 무슨 공동배관으로 무슨 뭐 윗사람 윗집에서 코로나가 걸렸는데 그 화장실에서 기침을 했는데 그 화장실 뭐 환기구를 타고 그 수직 라인으로 그 층에 호 라인이 다 걸렸다.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환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이 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그 제품이 지금 꿀템 1위고요. 2위가 음식물 분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 뭐 저기서 싱크대에서 가는 그 부분 말고 그건 법적인 문제가 지금 많이 걸려있는 문제고 음식물 처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생물 처리기가 있고 아까 전에 모터로 분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미생물 처리기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데 미생물이 분해해서 당연히 근데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짧고 분쇄로 해버리는 거는 이쪽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분쇄기 쪽으로 지금 사실 기울고 있죠. 거기에 이제 저기 가장 중요한 기술을 그 접목시킨 게 SPG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이 만약에 이게 로봇 테마가 약간 시들더라도 지금 이제 벌써 홈쇼핑에 뭐 나오고 있죠? 벌써 에어 서큘레이터, 에어컨 지금 예약 설치, 지금 벌써 방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 그리고 지금 에어 서큘레이터. 근데 또 걱정되시죠? 여름철에 또 폭탄 맞을까봐. 도시가스 폭탄 때문에 지금 너무나 지금 가슴이 지금 냉가슴이 되셨잖아요. 쫄았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고지서가 너무 지금 경악할 만한 고지서를 받았었잖아요, 한번. 그럼 여름에 또 걱정 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반대로 전기세 폭탄 맞을까 봐. 그러면 저전력 저소비 모터가 달린 인버터형을 사야 될 것인데
당연히 거기서 1위가 누굽니까? 당연히 SPG죠. 뭐 신일이 선풍기를 팔던 무슨 다른 업체가 선풍기를 팔던 뭐 어디가 삼성이 무풍 에어컨을 팔던 LG가 시스템 에어컨을 팔던 전부 다 모터가 SPG의 저열 저소비 강력 모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또 모멘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계절 가전용 모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굳이 로봇용 감속기가 이런 식으로 부각이 되지 않더라도 아까 우리 방산업자에서 경험을 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 때문에 굉장히 부각이 되어서 올라갔던 부분이 조금 잦아들어 버리면 주가가 떨어져 버리죠. 왜냐하면 사시사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사시사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 지금 이것도 사시사철 로봇이 일하는 로봇의 테마가 형성되지 않으면 로봇의 테마가 굉장히 그냥 단기적으로 올랐던 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있는 업체가 결국 로봇 테마가 사그라들더라도 시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걸 우리는 확률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SPG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로봇 감속기 기업인 SPG가 생활 가전 쪽에 선전에 힘입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이거는 뭐 남편, 아내 두 분 다 사셔야겠죠. 음식물 쓰레기 봉지 들고 엘리베이터 안 타려면 그리고 부처 주부님들도 구박 안 하려면 다 여기에 모터에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의 테마로 인해서 한 단계 지금 올라왔는데 어제도 뭐 급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SPG는 이미 보세요. 꾸준히 그냥 상승하는 기업이에요. 꾸준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순간에 물리더라도 사실 좀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 부담이란 건 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2009년이죠. 2009년과 2018년의 고점을 연결해보면 고점 추세선이 나오는데 그 윗단계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뭐냐면 이게 블랙스완이든가 아니면 아예 한 단계 레벨업이 돼버리던가. 그러니까 네. 이 채널이 여기서 하다가 이 채널로 가버리던가. 근데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상단 채널에서 움직이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왜냐하면 모터로만 움직이다가 로봇 감속기가 붙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위 채널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 채널 상단에 맞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SPG 주가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